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 39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병자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자, 대설을 지나면서 해월에서 자월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인 신금과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간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중에서 여덟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천간 10개,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즉 10개의 천간 중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 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음양 오행으로 신금을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금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음금이죠. 그래서 음금 이렇게 얘기하면 신금에 대한 어떤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비유를 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금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양금인 경금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더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금에 해당이 되면서 완철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어저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금에 해당이 되죠. 양금이면서 완철금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좀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쇠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로서 단련해야지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를 할때 보석 반지 같은 걸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석 반지 같은 경우를 다시 불로 녹이게 하게 되면 보석 반지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경우는 잘 닦아서 빛이 반짝반짝 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다스려야지만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용도, 쓰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도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각각 사람의 나름대로의 특징과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듯이 각 10간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10간 성정론이라고 해요. 10간 성정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간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10간에 대한 어떤 사주의 배합, 사주의 용신, 사주의 격국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10간 성정론은 제 강의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올려놨으니까 간목부터 계수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좋아한다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야지만 신금이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간으로 무기토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지로는 술축 미 토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나 양토인 무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되냐면 매금이 될수 있어요. 토다 매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후 매금이라고도 해요. 토후 매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금 같은 경우가 막 왕토인 무토를 보게 되면 매금 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2018년이 무술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가 신금이라든가 계수일간들이 특히나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금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계수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신금은 토를 보게 되면 매금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왕토인 무토 정관이지만 무토를 보게 되면 계수가
매몰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신금 그다음에 계수가 좀 많이 힘든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 왕토 토가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갑목이 있어서 토를 어떻게 돼요? 소토 내지는 재토라고 하죠. 토를 재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토 왕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갑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이치로 계수 일간도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 똑같이 계수로서 토를 재해 주어야지만 신금 일간도 계수 일간도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금 일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월령 자수와의 관련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이 태어난 계절 자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계절 자월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겨울이죠. 겨울 중에서도 아주 중동 지절이라고 해요. 중동 지절 가장 추울 때, 즉 음이라고 하는 기운이 어떻게 돼요?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이자 안에는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 그다음에 동지라고 하는 절기가 있게 되는데 자월 중에서도 가장 음이 왕할 때가 바로 동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지 때 그래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동지의 반대 하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는 반대로 양이 가장 길고 양이 가장 왕하고 음이 가장 약하죠. 그래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 때 음이 가장 왕하면서 이때 다시 일양이 희생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동지가 되겠죠. 일양이 이때 희생을 해서 양이 점점 커지면서 음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양이 계속 왕해지다가 하지 때 가장 왕해지고 그때부터 음이 점점 자라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 내지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해서 입춘설과 동지설로 이렇게 나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을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죠. 입춘날 연도 바뀌고 월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소수 견해이긴 하지만 동지 때 연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동지 때 어떻게 돼요? 음이 가장 왕하면서 양이 이때부터 발생하는 어떤 첫 단추, 첫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지설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물론 이렇게 해서 뭐 사주를 봤을 때뭐잘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큰 틀에서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목화가 목이 시작하는 단계는 인월이 바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지설보다는 뭐예요? 입춘설로 해서 인월부터 연이 바뀌는 것즉 인월 뭐죠?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라고 하는 그 안에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세 가지 들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묘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경우 지장간이 세 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 이이 이, 먼저 나오는 이 임수를 초기 내지는 역이라고 하고요. 초기 내지는 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자수의 본기라고 해요. 본기. 그 다음에 이걸 전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장간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 해당이 되고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수 있는 천간을 지지에다 이렇게 숨겨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그래서 지장간의 의미가 뭐냐면 뭐예요? 지장간인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지자라고 하는 것은 땅 지자, 지지를 말하는 거고요. 장자는 감출장자, 그다음에 간은 천간을 뜻해서 지지에 숨어져 있는 천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끔 이렇게 뭐 자를 봤을 때 임수 계수가 있게 되는데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는데 자중에 계수를 써서 어떻게 돼요? 용신으로 쓰게 되면 이걸 가지고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장간마다 특성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지장간을 꺼내서 내가 쓸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대신에 자 안에는 임수 계수가 있는데 이 임수는 쓰지 않는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용신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자중에 있는 임수로 격을 잡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특징적인 것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아까 말했지만 자월은 뭐예요? 수왕절이죠. 수왕절. 수가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는데 자월은 뭐예요? 금은. 금은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돼요. 사지. 죽을 사자, 사지. 사람이 이제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봤는데 어떤 분이 포태법을 역포태를 쓰느냐 뭐 이거 뭐 이렇게 말씀하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포태법은 10간이 아니라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왕세를 논할 때는 반드시 양포태를 그냥 써야 되는 것이지 음포태는 어떻게 돼요? 불가. 사용 음포태는 사용 불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음포태를 써가지고 신살, 12신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살 같은 데라든가 풍수지리 쪽에서는 음포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왕세, 오행의 왕세를 논할 때만큼은 절대 음포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수는 임수든 자수든 아 임수든 계수든 자월에 태어났을 때 제왕지이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금은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자에 이르게 되면 사지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음포태를 쓰게 되면 경금은 양포태를 쓰고 신금은 음포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행의 왕상휴수를 논할 때는 절대 양포태를 써야 되는 것이지 음포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신은 어떻게 돼요? 왕하죠. 신은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약 약한 일간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무토 기토 진술 충미토로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생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돕는 것을 말하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토 기토 진술 충미토로서 생조해 주게 되면 자칫 신금을 매금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신금 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은 비견겁재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신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신금 같은 데 뿌리를 두게 된다라고 하면 물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신금도 깨끗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은 이 금이 없고 무기토가 있게 되면은 금은 탁해지고요. 물도 같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하나 왕쇠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운 계절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도 차가워지고 물도 얼게 되고 사주 전반이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화가 있어야 돼요. 화. 화 중에서도 병화 와 정화가 있는데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포태법을 더 보게 되면 자 화는 자에 이르게 되면 일단 태지에 해당이 돼요. 화는 그래서 화도 매우 약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왕할 때 화는 수국화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신금의 자월에 태어나서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서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지에서 인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화라든가 아니면 오화 같은 데에 뿌리를 얻어야지만 이 병화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화가 있어 주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도가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상관인 임수가 있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어떤 진가가 나타난 보석이라고 하는 건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신금을 가장 먼저 도와주는 것, 신금이라든가 같은 유금, 부득이하게 금이 없을 때는 뭐예요? 토라도 있어주면 좋은데 이때 토는 무토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토나 축토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을 생겨주는 것이 더 좋다. 그래야 매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또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게 되면 자월에 태어난 신금이 아주 좋은 사주 국세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오늘 명식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면 신금 일간이 음금이죠. 음금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금생수화죠.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에 해당이 되고 격은 그냥 식신 격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금은 약하고 수는 왕하기 때문에 마치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든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수 진상관 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선생님 금방 자수는 신금한테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왜 금수 진상관격이 됩니까? 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왕세 차이에서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자수는 신금한테 식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왕하고 일간 약하게 되면 식신이라 하더라도 마치 그 작용은 상관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금수 진상관 격으로 놓고 보게 되겠고요.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연지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해수 자수 같이 있으면 굳이 일간이 약한데 식신상관 나눌 필요 없이 통칭해서 그냥 상관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진짜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 진상관 격이 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생조 내지는 방신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일간들 같은 경우에는 금수 진상관이 아니라 뭐 수목 진상관이라든가 목화 진상관이라든가 화토 진상관이라든가 토금 진상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인성. 왜냐면 그래야 그렇게 되면 이건 상관 폐인격이 돼서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만큼은 이 신금이든 경금 이든 금만큼은 아무리 일간이 약하다 하더라도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게 되면 신금이 더러워지거나 매몰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마저도 탁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만큼은 토로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단 비견겁제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사주를 더 비견겁제로서 생조가 아니죠.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더 사주를 깨끗하고 맑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봐야 되는데 금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일주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신사일주는 남녀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아주 뭐랄까 치밀한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과서적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너무 반듯반듯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스스로를 너무 뭐랄까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관리한다랄까요. 자기 관리만큼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많이 답답해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좀 약간 이런 신사일주인 사람들 약간은 융통성은 좀 없습니다. 고지식하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사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공직 같은 데 들어가면 굉장한 엄청난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신사일주에 해당이 되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일지의 정관인 사중병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남편 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괜찮은 남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좀 괜찮은 남자를 보게 되는데 특히 가을이라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여자 남자 같은 경우에도 꼭 사화가 관성 있긴 하더라도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때는 사중 병화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와이프를 얻을 수 있다. 단이 신사일주들이 자월이 아니라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내지는 신사 이거 월이 자월이라 하더라도 시가 해시가 되면 또 다시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부부운이 불리하다. 부부운이 불리하다라고 해서 안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만은 약간 부부간에 약간 뭐라 그럴까? 해로하기는 좀 힘들다. 이혼을 할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약간 사별도 할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좀 겨울에 태어나더라도 해월이라든가 해시에 이렇게 신사일주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사일주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특징이 해당이 되는데 자월에 태어난 신사일주이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봤을 때 일지에 사화가 있는데 연지에 해수가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사해충으로 볼 것이냐, 사해충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이제 논하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사해충이 돼가지고 사화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원격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분인데 충에는 충이라고 하는 것에는 접충이라고 있어요. 접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격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원격충.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뭐 충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연지에 있고 일지이기 때문에 이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원격이 됩니다. 원격충이 되면은 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화 자체가 깨지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수도 있고 해수도 있기 때문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화가 사중에 있는 화가 위협은 받는다 하더라도 사해충이 돼서 깨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자월이 아니고 해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해충이 돼요. 그래서 사중에 있는 병화가 해중에 있는 임수에 의해서 충이 돼서 사중 병화가 용도가 없게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되게 되는데 자월 같은 경우는 연지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은 되지 않는다. 즉 사중 병화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시가 해수 해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충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격충이냐 접충이냐 접자는 뭐예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접충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이 되는 것이고 원격충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접충이냐 원격충이냐 이거 잘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자월의 엄덕 가장 추운 때에 해당이 되는 때 해수까지 있게 되면 뭐예요? 일간이 왕약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그런 맹점이 있겠죠. 다행스러운 거는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 병화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월간으로 투출한 것이 되겠고요. 이 병화가 사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그런 병화는 아니고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신금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거는 뭐예요? 서로 탐합을 하는 것이 사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는 물론 임수라든가 계수로서 이 병화를 파극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 일간이라든가 다른 신금이 있어서 이 병화를 합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기반된다 그래요. 기반. 이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한겨울에 따뜻하게 조우를 해야 되는데 신금을 보게 되면 일을 안 하고 신금하고 합해서 놀으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병화가 투출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일간과 서로 붙어서 탐합하는 것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에는 이렇게 기토가 있어요. 이 기토도 이 사회 생조를 받기 때문에 기토도 약하진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약한 신금을 생조해 줄수 있는 토생금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화생토에서 이 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병화로서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조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금하고 병화가 합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탐합망생이라 그래요. 합을 이 탐자는 탐욕 뭐 뭔가를 하고자 한다라고는 뜻이죠. 탐하느라고
뭐예요? 생하는 것을 잊어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병화는 기토를 생조해줘야 되는데 이 병화는 신금하고 합판을 하고 기토를 생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주 볼때 중요한 어떤 판단 근거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꼭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사중 병화는 이 기토를 생조해 줄수 있다 하더라도 얘가 투출된 것이 생조해 주어야지만 기토도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힘이 많이 기토가 얻어야지만 신금도 생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사중 병화를 얻은 것만큼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간 신금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아쉬운 점에 해당이 되고요. 뭐 임수 같은 경우는 해중에 있는 연지에 있는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도 충분히 신금을 도쇠주옥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좀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자월의 특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음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수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엄동설한인데 면지의 해수까지 있어요. 물론 연지에 있는 해수는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 해중에 있는 임수를 써서 신금을 도쇠주옥하는 신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지에 있는 해수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일간한테. 근데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는 것은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자수의 본기는 아까 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수는 온도를 더 낮춰서 더 차갑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 좀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지에서 자수는 뭐 신금 입장에서 식신이긴 하지만 결코 좋은 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가 많이 위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좋지 않은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한 거 요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작은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더라도 토로 생지해 주는 것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토로 생지해 줄 때는 기토 같은 것, 지지로 축토라든가 이런 곳으로 생지해 주면 좋게 되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 신금을 매금할 수 있나 있다 토다 매금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과유불급이라 그럴까요? 좀 너무 왕한 토가 있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할 수 있다. 이 무토는 뭐예요? 사의 뿌리를 두고 투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토가 아니고요. 신금은 작기 때문에 뭐 토가 조금만 많다 하더라도 금방 신금이 매금될 수 있다. 이거 인성이죠. 정인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정인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이 탁해지게 되고요. 신금이 매금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거는 갑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제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신금을, 해수를 더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자시보다 더안 좋은 거 무술시가 되겠죠. 이 무술시는 무자는 그래도 사에 하나만 통근했지만은 이 무술시는 뭐예요? 이 부토는 술 사에 똑같이 통근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십중팔구는 신금을 어떻게 돼요? 바로 매금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 갑목이 없기 때문에 무토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토후 매금될 수 있다. 선생님, 해중에 있는 갑목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해중에 있는 갑목을 쓰긴 쓰는데 저는 습목에다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지지해 중에 있는 갑목을 가지고 무토를 제외하기는 매우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 갑목이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투출한 갑목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 원국에서 이거 사주 원국이라고 하죠. 이 여덟 글자를 여기서 없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오면은 저 무토를 제할 수가 있겠죠. 갑술대운 같으면 갑목이 토를 제하긴 제할 거예요. 근데 갑술대운 때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잖아요. 대운을 볼 때는 이건 중요합니다. 대운을 볼 때는 천간보다는 지지를 중시해서 본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대운을 볼때 천간 5년, 지지 5년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운을 볼 때도 올해가 기해년이면
기를 6개월, 해를 6개월 이렇게 나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을 보든 세운을 보든 그건 나누지 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지 더 자세하게 더 사주를 감명할 수 있다. 이거 5년씩 나눠서 보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을해 대운에 을을 5년, 해를 5년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세운을 5년씩 나눠 가지고 을 대운에 무슨 년, 을해 대운에 무슨 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을해 대운에 무슨 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 물론 이제 다른 데서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야 뭐 그냥 그게 익숙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배우신 분이라고 하면 절대 5년씩 나눠서 끊어서 보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무술년 같은 경우 좀 좋진 않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축시가 된다라고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부득이하게 지지로 유금, 신금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토는 왕토가 아니고, 센 토가 아니고 작은 토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은 그냥 육친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신금 입장에서는 무토가 정인이고 기토가 편인이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정인이 무토보다는 편인이 기토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금을 매금시키진 않겠죠, 전혀. 근데 기토는 신금을 생해주긴 하지만 신금을 약간 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오금시킨다 그래요. 금을 좀 더럽힌다라고 해서 오금, 더 오염시킨다 그러죠. 오염. 그래서 금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오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는 것은 뭐 신금이 살아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신금으로서 금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게 되고,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딱 가주게 되면 신금이 더 깨끗해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화로서 조우하게 되면 사주는 그렇게 이렇게 되면 나쁜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연간에 있는 병화하고 일간 신금이 약간 탐합하는 것은 좀안 좋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진시 그러면 이거는 수가 왕한테 해수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아무리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너무 약한 중에 수가 너무 왕해지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왕해지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병화도 위축시키게 되고,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날씨는 차가워지고 화는 많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간 신금이 기운이 많이 과설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만약 임신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장 좋은 생시가 뭐예요? 토운을 만나거나 아니면 금운을 만나서 약한 일간을 좀 도와주는 것. 토운보다는 아무래도 금운이 더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개요 임신 대운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개수가 투출하는 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수는 신금 일간을 도세주옥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운만 낮추게 되고 병화를 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데, 다행히 기토가 있기 때문에 개요 대운이 온다 하더라도 요 기토는 이 개수를 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임신 대운 들어오게 되면 임수는 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대운을 분석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뭐 하나만 더 볼까요? 갑오시 한번 보죠. 아, 제가 아까 이 해시를 말씀드렸으니까 기해시를 한번 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연지에 있는 해수하고 사화는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지만, 기해시가 되면 이 해수하고 이 사화는 충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여지없이 깨지게 되고요. 이 사화의 뿌리를 둔 병화 또그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해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갑오시 같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갑오시가 되면 병화도 뿌리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간목이 있게 되는데, 물론 이 신금 자체가 일간이 약해지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도 약한 신금이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정유시 같은 경우도 사유회금하게 되면 경금이 뿌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칠살 정화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좀 좋은 일은 아니다. 만약에 정유시가 됐을 때, 만약 이 사주가 대운이 화운으로 갔을 때는 저 칠살에 의해서 일간이 많이 힘든 여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사리 일간 옆에 첩신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지 않은 것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